자, 안녕하십니까. 도라부공 형입니다. 트랙앤필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실패됐어요. 이번엔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n your mark. 이거 사람 잡네. Get set.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Right. 이게, 페미컴 완전 달라요. 걔 페미컴하고 완전 달라요. 저는 이거 오락실에 세운 적이 없거든요. 페미컴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솔직히 페미컴은 애들 장난감 수준이고, 요거는 오락실에서 옹크 달라고 하면 장난 아닐 텐데, 이거. 이거 속도 다 나갈 텐데, 이거. 너무 빡빡하다, 이거. 오락실 거. 자, 멀뛰기. 오락실 게 지금 제가 하는 이 오락실 버전이, 아케이드 버전이 상당히 빡빡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유 있게 못 깨게끔 만들어놨어요, 이 게임이. 지금 뭐한 허들까지는 여유 있게 깨겠어요. 허들과 창던지까지 여유 있게. 투판부터 굉장히 좀 사람을 옥죄어 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페미컴에서 했던 여유로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이 게임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빨리 딱 원콩이라고 찍고 치우고 싶습니다. 빨리 찍고 처리 빨리 치우고 싶어요. 상당히 빡빡한 게임이에요, 이거. 자, 창 던지기. 각도 좋다. 각도는 좋은데 한 90만 3미터? 야, 잘 나왔네. 자, 3차 시도. 이건 92미터? 93미터. 이거는 넘는 것도 연타해야 돼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세 기록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클리핑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어. 당황스럽네. 2차 시도. 깼다. 오케이. 깨면 돼. 깨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마음을 놓으면서. 진짜 오락실보다 훨씬 더 빡빡, 이게 오락실이란다. 그 페미컴보다 훨씬 빡빡하다. 여기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이게 괜찮아요. 2m 30 요것만 넘기면 돼. 요것만. 저 여기 요것만 넘기자. 2.30m. 오케이.
아, 일단 원코인 했네. 아, 일단 원코인 했어. 원코인 했어. 끝났다, 이제. 아, 이제 여유있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세계 신기록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빡세네. 가벼운 마음으로. 와, 빡세다. 아, 2m 30 넘겼으니 만장이지. 와, 빡세, 빡세. 와, 빡세다. 야, 이거 라시 돈 주고 하면 사람들 많이 엎어지겠다, 이거. 그래도 원코인 했으니 다행이네요. 엔딩은 별거 없습니다. 이게 2주차, 3주차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저는 1주차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퍼 올림픽 1주차 원코인 클리어 해봤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좋은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찍었지만 뭐 이렇게 누구한테 추천을 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이게 본보기로 딱 보여줄 만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 추억을 살려서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와, 페미컴보다 확실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정신분양은 단단히 하시고 각오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이퍼 올림픽 아케이드 버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